하루의 시작을 알리는 넉대의 휴대전화기들. 더듬더듬 내 자매가 겨우 잠에서 깨는가 싶더니 불만 켜놓고는 다시 이불 차지다. 이불을 돌돌 말아선 누에고치 마냥 집을 지은 자매들. 그런데 내 자매는 참 많이 닮았다. 이들은 태어날 확률 70만 분의 1이라는 일란성 뇌쌍둥이들이다. 다 챙겼지? 나란히 집을 나서는 내 자매들. 모두 22. 말 그대로 꽃 같은 청춘이 이제 막 세상을 배우러 나간다. 인천에 있는 한 대학병원. 지난 2월 이 병원 새내기 간호사로 들어온 둘째 설이. 누군가를 찾는 눈치다. 잠시 뒤 셋째 소리가 간호사복 차림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미리 안 왔어? 첫째 수리예요? 막내 미리까지. 슬설 솔밀. 쌍둥이 넷이 모두 간호사가 된 것도 신통한데 넷 모두 같은 병원에서 일하고 있다. 병원에 들어온 뒤 한 달간의 특별 교육을 받게 되는데 그중 일주일을 첫째 슬인 분만실에 있게 됐다. 둘째 설인 인공신장실에 파견됐다. 환자를 가까이서 만날 수 있을 것 같아 내심 기대가 되면서도 짧은 기간 동안 배울 게 많을 것 같아 살짝 걱정도 된다. 한편 이곳은 팽팽한 긴장감만이 감도는 수술실. 수술 전 환자에게 마취를 시키는데 셋째 소린 그걸 담당하는 마취실에서 일한다. 끝으로 막내 미린 신생아 중환자실에 있다. 미숙아나 아픈 아기들을 돌보는 곳. 그 어느 것보다 간호사들의 세심한 손길과 관찰이 필요하다. 유린만 조금 낫죠? 네. 일이 끝나고 봄비를 맞으며 뛰어오는 첫째와 막내. 나머지 자매들도 쏙쏙 모여드는데 똑같은 네 사람이 함께 다니면 어디서건 눈에 띄기 쉽상. 어렸을 때부터 실과 바늘처럼 워낙 붙어 다니더니만 사회생활까지도 함께하는 네 자매다. 그날 저녁. 싫어. 네가 빨리 도와줘. 도와줘. 밥 없다. 밥 해야겠다. 그릇 가져와. 이걸로 내일 먹겠나. 오늘 저녁 식사는 둘째와 셋째가 준비를 한다. 네 명인데 둘이서만 밥을 해요? 저희가 당번제예요. 어떻게 됐는데 당번제? 원래는 일주일씩인데요. 언니가 저 도와주고 있는 거예요. 네가 그럼 그거 하면 되겠다. 김치볶음밥. 너 잘하니까. 그치? 내가 계란 끓여줄게. 두 자매가 저녁을 차리는 동안 또 다른 두 자매는 휴대전화기를 손에서 내려놓질 못하고 있다.
네. 누구한테 문자를 보내는 거예요? 친구들이요. 얘가 언니라고 하니까 당연히 나도 언니겠구나 해서 친구들이 다 언니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다가 아니라고, 우리 쌍둥이인데 그냥 언니라고 하는 거라고. 그래서 아 그러냐고 하면서 지내다가 얘가 계속 언니 언니 하니까 친구들도 저한테 그냥 언니 언니 그래요. 슬언니 막. 실제로 얼마나 먼저 태어난 거예요? 막내랑 1분 사이에 이제 네 명이 다 태어났어요. 막내 좀 억울할 수도 있겠다. 억울하지 않아요. 한 번 그런 적 있었어요. 뭐지? 초등학교 때인가? 자기가 이제 언니 해보고 싶다고 해주고 이제 하루 바꿨어요, 엄마. 그러면 네가 제일 언니를 해라. 그냥 1분 차인데 언니라고 다 부르니까 뭔가 억울하기도 하고 그냥 한 번쯤은 언니가 돼서 언니라고 소리 들어보고 싶고. 오늘 저녁은 계란국과 김치볶음밥. 내 쌍둥이를 위해 엄마가 즐겨주셨던 세트 메뉴다. 비벼 그냥. 단박에 내 자매의 입맛에 사로잡던 엄마의 볶음밥. 언니 김치 다시 꺼. 오늘 그 그리운 맛을 제대로 한번 먹어볼 수 있을까? 어떤데 그래요? 냉맛이에요. 그렇다면 계란국은 좀 나을까? 언니꺼는 파맛밖에 안 나. 아니요. 됐어. 이거랑 이거랑 먹으면 최상의 콤비야. 그러면 이제 키들이 고만고만해서 높은 곳에 있는 그릇들을 꺼낼라 치면 받침대가 필요하다. 얼마 전까진 엄마가 해주시던 따뜻한 밥을 그저 먹기만 하면 됐었다. 야, 미라 빨리 와. 벌써 먹어. 덩달아 넷이 같은 곳에서 일하면서 내 자매만의 어설픈 살림살이가 시작됐다. 여기서 먹고 와. 밥 이거 한 거야? 어. 밥이 이거밖에 없다. 어? 밥이 이거밖에 없어. 지금 6분 남았어. 양이 적다면 맛의 기대를 걸어보는데 밖에 안 나. 그러니까 그치? 좋아해. 좋아했는데? 꼬봐. 밥이 밥에서 맛있어. 왜? 밥을 많이 넣어야지. 왠지 안 나왔다, 언니. 내가 마지막 주거든. 너야? 나 아니야. 네가 세 번째야. 언니, 내가 마지막인데. 내가 마지막이지. 엄마가 내가 마지막이겠잖아. 내일부터 식사 당번이 바뀔 차례. 다음번엔 첫째나 넷째다. 내가 마지막 일주였잖아. 솔미리였잖아. 기억나지? 네네 기억나. 너 이게 끝이 내가 꼴찌에서 나 마지막 주 이랬잖아. 왜 하고 싶냐? 얼마 안 되던 밥은 금세 동이 나고. 밥상을 물린 지 채 한 시간도 못 돼 자매들이 모여 앉았다. 큰 건 얘기하자. 나 배고프니까 통닭 내기하자. 그래. 배달. 저녁밥이 적었던 탓에 통닭 내기 시합을 하기로 했다. 왜? 일단 팀을 정하고. 일단 종목 몇 개 할 건데 그거 정하자. 언니 80만 원? 언니 뭐 잘해? 뭐 80만 원? 그러면 우리가 지잖아. 왜? 나도 80 못해. 나 80. 시작. 시작 얼마 센데? 진짜 어떤 날까? 인모메이킹이야. 인모메이킹. 시작. 뭐? 인모메이킹이네. 어렸을 때부터 태권도를 해서인지 여느 아가씨들과는 달리 몸쓰는 시합을 좋아하는 자매들이다. 유산소 운동이 필요하다고 부장이. 결국 팔씨름과 윗몸 일으키기로 종목은 정해졌다. 우리 다 정했어. 준비 시작! 넷 중에서도 가장 힘센 둘째가 언니 가볍게 눌렀다. 이번엔 셋째와 넷째의 대결. 엄마 이거 조심해 안 돼. 한 치 양보.